안녕하세요. 블레밍 봉봉입니다. 오늘은 설날을 맞이해서 떡국 모양의 화과자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떡국 화과자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 우선 보고 갈게요. 안에 들어갈 내리끼리 소강금 20g 동글동글 굴려서 준비해 주시고요. 겉에 감싸줄 내리끼리 반죽 하얀색 20g. 그리고 떡국에 들어갈 재료들도 만들어 봐야겠죠. 흰색 반죽, 노란색 반죽. 노란색 반죽은 계란 지단이 될 거고요. 흰색 반죽은 떡국에 들어있는 떡이 되겠죠. 초록색 반죽으로 파, 송송, 파를 만들어 볼 거고요. 빨간색 반죽으로는 고추, 갈색 반죽으로는 고기, 까만색 반죽으로는 김, 파란색 반죽으로는 흰 그릇의 마블 모양을 표현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흰색 내리끼리 반죽에 하늘색 반죽을 살짝 넣고 조금 군데군데 놔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색이 번지도록 섞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늘색 무늬가 조금 들어있는 그릇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먹던 떡국을 담았던 그릇이 이런 하늘색 무늬가 있는 그릇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그릇을 만들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색이 번졌으면 이제 포항을 한번 해볼게요. 동그랗게 펴서 내리끼리 소강금을 가운데 넣고요. 오므리듯 오므렸다 펴듯 오므렸다 펴듯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므려주세요. 끝까지 오므려들면은 경계가 보이지 않도록 살짝 문질러주시고요. 다시 동글동글 굴려주세요. 살짝 납작하게 눌러서 조약돌 같은 모양을 표현해 주시고요. 자, 화과자의 기본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가운데에 재료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엄지를 이용해서 꾹꾹꾹 굴려가면서 그릇 안에 온포 파인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공간을 온포 만들어주시고요. 그릇의 경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세워가면서 잡아주세요. 그릇을 너무 깊게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진짜 떡국 그릇처럼 재료들을 가득 넣을 것이 아니라 넣는 모양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네,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깊이는 너무 깊게 표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굴려가면서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 네,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가래떡을 만들어 볼 건데요. 흰색 반죽을 조금 도톰하게 길게 굴려주세요. 최대한 비슷한 두께로 밀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마지펜이나 칼을 이용해서 잘라주실 건데요. 일자로 자르는 게 아니라 살짝 비스듬히 가래떡 모양처럼 비스듬하게 잘라주실게요.
그래야 떡국에 들어갔을 때 진짜 가래떡처럼 모양이 살아있겠죠? 네, 그릇 안에 이제 떡을 하나씩 넣어볼게요. 어떤 떡은 뭐 살짝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떡은 눕혀져 있기도 하고 자유롭게 떡을 배치해주세요. 저는 10개 정도 네, 떡을 잘라놨는데요. 개수는 자유롭게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노란 반죽으로 계란 지단을 만들어 볼 건데요. 계란 지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란색을 얇게 펴주세요. 밀대를 이용해서 피셔도 좋고 이렇게 납작한 바닥에 살짝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끝을 정리해서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주시고요. 계란 지단이니까 얇게 잘라주세요. 떡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짧게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파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파는 계란 지단보다 조금 더 작게 잘라줄게요. 아까는 긴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었다면 파는 조금 더 작은 형태로 먼저 긴 직사각형을 자른 후 조금 더 잘게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김가루도 마찬가지겠죠? 비슷한 방식으로 꾹꾹꾹 눌러주시고 꾹꾹꾹 눌러주시고 긴 사각형 형태로 잘라주신 후에 아까 계란 지단 만드셨던 것처럼 길게 잘라주세요. 길고 얇게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길이는 역시 한번 정리해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위에 올라가는 소고기는 갈색 반죽을 동글동글하게 굴려서 완전히 동그란 모양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고기니까요. 동글동글한 형태로 고기를 많이 원하시면 4-5개 정도 포인트로만 올리실 거면 3개 정도 준비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고추를 준비해 주시는데 고추도 동글동글한 형태로 우선 준비를 할게요. 동그란 형태로 포인트가 되게 서너 개 정도만 네, 준비해 주세요. 네, 이렇게 떡국에 올라갈 고명이 모두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자유롭게 고명을 떡국 화가자 위에 올려볼게요. 계란 지단도 올려보고요. 지단의 결이 잘 살아나도록 줄무늬 부위가 보이는 쪽으로 올려주세요. 파도 송송송 올려보고요. 고명은 취향껏 원하시는 만큼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잔뜩 올라간 떡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올려볼 거예요. 김가루도 숑숑숑 올려보고요. 고기 빠질 수 없죠, 고기. 예쁘게 올려볼게요. 같은 색들끼리 모여있으면 왠지 더 정성을 담은 것 같고 예쁜 것 같아요. 마무리로 고추는 가운데에 꽁 점을 찍어주기 위해서 이쑤시개로 꽁 네, 올려가면서 작업해주세요. 이쑤시개로 가운데를 꾹 눌러주시고요. 네, 가운데 쪽에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대로도 이미 떡국 느낌이 가득하지만 조금 더 떡국 같은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양갱을 국물로 표현해 볼게요. 굽기 전에 양갱을 군데군데 부어가면서 사골 육수를 표현해 주세요. 너무 많이 부으면 안에 있는 고명들이나 떡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살짝 잠길 정도로만 부어주세요. 자, 양갱이 완전히 굳으면 이렇게 기울여도 국물이 흘러내리지 않는답니다. 자, 화과자의 묘미는 또 먹을 때죠. 그래서 자, 이 화과자를 예쁘게 잘라가면서 먹어볼게요. 꾹 누르고 또 꾹 반대쪽도 자르면 짠! 이렇게 떡국 화과자를 잘라가면서 드실 수 있답니다. 우유 양갱을 함께 먹으니 더욱 고소한 맛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떡도 같이 먹어보고요. 고기도 냠냠. 한 번에 전체를 다 드시기보다는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가면서 맛있게 즐겨주세요. 콕!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또 다른 클래스로 만나 뵐게요. 예쁜 화과자 만드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안녕.